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여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오늘은 앨리스 허님의 부동산 투자로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1장에 나와 있는 나는 왜 인장의 여왕이 되었는가 3편입니다. 사전 준비, 향후 관리의 배신은 없다. 저자는 투자를 시작한 지만 1년이 지나가면서 투자 방식이 어딘가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명 강의를 듣고 나서야 어느 지역의 흐름이 좋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답답했습니다. 설사 그 흐름이 좋다는 지역 위주로 인장을 나가보아도 투자할 아파트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지요. 찍어준 지역, 찍어준 아파트에 가서 실제 매물을 보고도 이 가격이 합당한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자는 어떻게 하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다른 사람들의 투자 방식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즉흥적인 투자를 해왔던 저자는 참석한 첫 더디 모임에서 퀸을 만났지요. 저자는 2년 동안 이곳저곳에 많은 씨를 뿌려놓은 상태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면서 나름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자만심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원으로 만난 전업 투자자 한 분이 그 오만함을 단칼에 베어버렸지요. 저자를 포함한 옥합지조의 조원들과 경상남도 진주시로 인장을 나갔습니다. 인장은 뒷전이고 소풍 가는 기분에 다들 들떠 있었습니다. 인장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인장을 가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사전 준비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그분의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이미 그분의 머릿속에는 진주시 전체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는 동네마다 사전 지식과 함께 향후 들어올 입주 물량까지 모두 외우고 있었지요. 중개소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질문도 남달리 왔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끝없는 신중함이었습니다. 마침 괜찮은 매물이 있어서 함께 간 조원이 매수하고 싶어 하던 차였습니다. 저자는 뭘 망설이느냐 계약금을 먼저 보내라 고 주장했고 그는 좀 더 신중해라. 집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격도 깎아보고 다른 부동산에 전화해서 전세 상황과 매물 가격도 알아본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저자는 동호수가 괜찮은데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면 별다른 고민 없이 바로 매수를 했지요. 당장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사버릴까봐 초조함이 없었고 이보다 더 좋은 물건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꼭 오늘 사야 하는 것은 아니니 집을 살펴본 후 하자가 없는지 더 싸게 사서 투자금을 줄일 수 있는지 전세 입자를 잘 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다른 부동산에 더 괜찮은 물건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내일 사도 된다고 결론 지었지요.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리스크를 줄이려는 신중한 접근법과 마인드 컨트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자가 그동안 물건을 매수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분의 투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유명 강의를 듣고 버선발로 달려가서 매수한 지역을 이미 그분은 작년부터 공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랜 공부 끝에 확신을 갖고 정확한 타이밍에 무려 10채를 매입했다는 이야기는 실로 충격이었지요. 이후 6개월의 짧은 스터디 활동 후 저자는 변화했습니다. 그분은 옥합지조의 조원들에게 부동산 공부법을 전수해준 후 다시 제야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조원들과 함께 계속 인장을 나가면서 인장 보고서도 처음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인장만 다녔을 뿐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나니 인장을 다시 다녀온 듯 머릿속에 생생한 기억이 저장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더디 모임을 통해 혼자 무작정 나가보는 인장이 아닌 데이터와 사전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인장을 경험했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익힐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의 짧은 스터디 활동이었지만 이를 통해 꼼꼼한 준비와 데이터 분석, 그리고 사무 관리의 중요성을 저자는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부족하다고 생각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배우고 스스로 투자 지역을 선별해보는 시작점이 되었지요. 길자는 이번 내용에서 임장 가기 전에는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고 임장 갔다 온 이후에는 보고서 작성 등으로 기록을 남겨놓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 임장을 다니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역시도 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 임장은 자제하고 손품을 통해서 지역을 확인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노노, 부동산 지인, 네이버 부동산 및 지도 등을 통하여 현장에 가지 않아도 분위기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